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좀 어려보네. 올해 됐어요. 네. 이름? 어디 사? 혼자 한번 볼게요? 아니면 또 같이 보실 분 있어요? 일단 저 혼자 한번 보여주지. 답답해? 뭐가? 네. 어? 뭐가 죽겠어? 네. 아이고, 할머니가 찍찍찍찍 하는 거 원인 글쎄. 어? 할머니가 실려서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어? 너 결혼했니? 이러더라. 지금. 응? 결혼했어? 응? 네. 어. 결혼했는데 왜 남편 걸 왜 안 넣어? 어? 슬라이 자손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래, 맞아? 네, 맞아. 왜 결혼이 후회스러워? 응? 너무 살면서 너무 답답하고. 남편 나이가 뭐야? 남편 저 4살 차이 나요. 이름? 이름도 말을 해. 말할 때 이거 다 저기 뭐냐 해주실 거야. 너 바람 났니? 네? 바람 났냐고. 그런 거 없는데. 자, 이 집을 보면은 지금, 응? 결혼한 지 뭐 2, 3년 됐어? 네. 지금 보면은 남편이 보면 이 사람이 있잖아.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남편이 남편분이 근데 본인은 그게 싫어. 왜? 나 좀 아껴줬으면 좋겠거든. 예뻐해줬으면 좋겠거든. 그지? 네. 근데 그게 너무 안 돼.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자기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노는 거 뭐 이거에만 너무 집중이 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지금 이러니까 본인이 지금 다 짜증 나는 거야. 그지? 나이도 어리 좀 이뻐해줘야 되는데. 그지? 응? 얼굴은 곱상한데 어? 남편한테 대드는 거 하지 말라 그래 우리 할머니가. 어? 이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한다고.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인데 누가 대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응? 이해가? 네. 응? 너 남자 없어? 어? 솔직하게 말해봐. 왜 이래? 아니 저기 뭐야 이게 신청을 해서 어렵게 왔잖아. 네. 어? 어렵게 왔으면 얘기를 똑바로 해야 돼. 어려서 뭐 괜히 뭐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어? 문제 안 되도록 응? 저기 뭐냐 삐 처리해주고 얼굴 안 나오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래도 찍기로 하고 온 거니까 어떡하겠어. 그치? 네. 나도 정을 보는 입장이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솔직한 답 듣고 갈 수가 있어. 응? 솔직하게 얘기해봐. 남자 있잖아.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실 뭔 연락만 하냐. 응?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점이 안 나와요. 응?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래도 응? 너도 가엽다 그래. 응? 우리 할머니가 너도 가엽대. 왜? 응. 바람을 피려고 핀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어딘가 그냥 기대고 싶은 마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성향이 그 남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 맛에 내가 응? 아닌 거 나도 알아. 그지? 네. 응?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응? 팔은 왜 자꾸 떨어 살짝 살짝? 응? 1년에 좀 다쳐가지고. 그게 아니고 너 신기 있다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응? 들어봤지? 네. 응? 너 그거 궁금하잖아. 그잖아. 네. 응? 입 꼭 다물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지. 맞춰봐라 이러지 말고. 응? 내가 볼 때는 너 참 성격이 좀 이상하다 야. 응? 신의 가물이 있는 것도 알고 느끼는 것도 알아. 어? 근데 이 길 가는 건 싫어. 근데 누가 신기 없다 그러면 그것도 기분 나빠. 응? 이게 뭐야.
내가 볼 때는 신을 받아도 너는 얼마 못한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신을 받지 말아야 돼. 그거 갖고 여기저기 전보로 다니지 말아. 신 잘못 받으면 안 된다고. 받았다 엎으면. 근데 넌 내가 볼 때 해도 얼마 못 가. 뭔 얘긴지 알아? 그리고 신이 다 차지도 않았고 굳이 이 길 안 간다고 죽는 사람 아니야 너. 그 마음 잡고 살아야 돼. 이 남편이 내년 되면은 크게 운이 들어와. 그래서 일단 나를 풍족하게도 해줄 것이고, 또 이만한 남자 없다 할까. 왜? 네가 남자 보기 없어 어차피. 만나도 그지 같은 것만 만난다고. 근데 웃긴 게 그래도 잘 만났어. 내가 살면서 만나온 거 알잖아. 잘 만났어 그래도. 어떻게 다 맞고 살아. 내 마음 내가 조금 추스려야 돼. 그건 맞는 거 아는데 남자 자꾸 떠오르지 그 남자.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이따가 가기 전에 내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비방법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마음 안정 조금 해. 애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몇 살이야 애기? 13살. 아이고 얼마나 이뻐 3살. 왜 그러냐 엄마. 정신 좀 차리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 한 4개월에선 6개월 정도만 있으면 본인도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어. 마음 안정 될 거야. 그리고 시험, 아이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뭐 시험 보려고 생각하는 거 있어? 자격증 따려고. 10월 11월에 있는 시험이야? 네. 그거 해봐. 될 거야. 그거 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몇 개월 마음 다 잡고 해서 그거 합격해갖고서 애 키우면서 내 재미도 조금 찾아갖고 마음을 저거 해야지. 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마음 잡을 수 있게 내가 조금 조치를 취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 알았어? 네. 이거 궁금한 거 있어. 그럼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랑은? 애매. 이거 봐. 또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또 그런다. 마음 접어. 마음 접고 가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지금 나는 호소를 계속 하고 있네 지금 여기까지. 내가 마음 다스리게끔 해줄 테니까. 네. 마음 잡으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식 새끼 생각하란 말이야. 얼마나 가여워.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음 조금 다 잡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합격 수 있다 그랬잖아. 합격해갖고 좀 이렇게 해봐. 부동산 시험이야. 그치? 네. 부동산 이런단다. 어, 그러니까 부동산. 네. 시험 봐서 그 일단 자격 따고 있으면 그치. 네. 공부 좀 더 해서 애기 조금만 더 크면은 어디 이렇게 유치원에 맡겨놓고 또 본인도 본인 생활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 맞춰서 살면 괜찮아 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네가 원래 불안증이 원래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걸 좀 채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100% 다 맞아. 내가 볼 때는 너도 문제가 있어. 빠락빠락 대들고. 남편 존중도 해. 너 밥도 잘 안 차려주지 너. 너 원래 그랬니? 그거 왜 그러니? 밥은 나 알아서. 어머머 얘 봐라. 밥을 알아서가 어딨어 지금.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조금 챙겨는 놓고 뭘 하고 그래야지. 그러지 말고 마음 잡고.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 맞춰서 잘 살아. 그리고 조심할 거는 올 7월 7월 달에 잘못하면 크게 사고 올 수 있어. 술 먹지만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야. 술이요? 너 술 못 먹어? 아니 잘 마셔. 미치겠다. 아이고, 조금 더 허리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 엄마야. 그래서 7월 달에 술 먹고 크게 사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밥 먹 저기 뭐냐 술 먹고 저기 밤에 뭐 잔다고 몰래 나가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네. 작년에도 차 사고 난 거야. 날 뻔한 거 그런 적 있지 너? 네. 있지 그게. 오래 또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정신 좀 조금 차려갖고 이쁜 애기 잘 키우자. 내가 볼 때 남편도 조금씩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을 좀 잡아보자. 아셨어? 네. 더 궁금한 거 있어?
이거 혹시 이거 모자이크 다 처리해. 아이고야, 모자이크 처리 된다고. 못 살겠어 진짜. 걱정하지 말고. 응. 더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이거 저기 뭐냐, 이거 촬영 접고 그리고 궁금한 거 혹시 물어봐 그냥 그러면. 네. 자꾸 부담스러운가 보다. 네. 그렇게 고생했어. 네. 응.